BP는 블록 프로듀서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블록을 생성한다는 뜻인데 비트코인의 채굴자와 비슷한 거죠.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블록을 생성하는 일이거든요. 비트코인에서는 ASIC이라고 하는 기계를 써서 전기를 써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포스를 지향하는 그런 팀들에서는 이거를 전기를 많이 써서 퍼즐을 풀어서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더리움 전체에서 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스테이킹의 양에 비례해서 발언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 프로듀서인 거죠. 이더리움에서는 이거를 주로 노드라 그러지 블록 프로듀서라고는 말은 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블록 프로듀서나 노드나 ASIC 기계로 채굴이나 비슷한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